네, 다음 섹션입니다. 클로즈예요. 클로즈는 여러 가지 섹션 나눠서 쭉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복사를 하나 해서 구성을 같이 볼게요. 이런 형태. 자, 메인에서 펑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클로즈가 있고, 클로즈가 이렇게 있어요. 영어는 이름은 그냥 펑션이라고 적어 놓은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펑션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fn이라고 하는 요걸로 알수 있는 거예요. 요게 펑션이라 이렇게 펑션 적혀 있어서 펑션인 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펑션으로 붙여 놨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얘는 괄호 parentheses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vertical bar를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 펑션은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됩니다. 인풋의 데이터 타입과 아웃풋이 있다고 한다면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 그죠? 리턴 밸류의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되는데, 클로즈는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할 수도 있고, 또한 마찬가지에 펑션은 반드시 컬리 브라켓으로 바디를 둘러싸야 되는데, 클로즈는 둘러쌀 수도 있고 안쌀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펑션은 이름이 있죠. 이렇게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펑션은 그냥 이름입니다. 그냥 마이펑크라고 그럴까요? 꼭 거기다 펑션을 찍어놓으니까 이상하게 좀 사람들이 보면,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펑크라고 바꿨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마이펑크로 바꿔야겠군요. 그래서 클로즈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있고, 이것을 anonymous 펑션 같은 경우는 anonymous 펑션이 되죠. 얘를 이렇게 variable에 담아서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또 나중에 플러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식은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거죠. 플러스 쓰는 방식은 클로즈나 펑션이나 거의 뭐 차이점이 없이 비슷하게 지금 현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딱히 다른 건 없네요.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 그죠? 노 아규먼트인 경우에도 이렇게, 펑션 같은 경우에도 아규먼트 없으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메인 펑션, 클로즈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용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전에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시간에서 공부했던 클로즈랑 뭐 90%는 같고 10%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